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간밤에 발롱도르 2021년, 네, 발롱도르가 발표가 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발롱도르 시상식이 열렸고요. 결국 리오넬 메시가 이 발롱도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소식, 발롱도르 소식 간략하게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리오넬 메시가 발롱도르 수상을 했습니다. 통산 개인의 7번째 발롱도르 수상입니다. 2009년에 첫 발롱도르를 수상을 했고요.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네, 계속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019년에 수상을 했고요. 이번에 다시 2021년에 다시 한 번 더 발롱도르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발롱도르 개인 최다 수상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6회로서.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7번째 이 발롱도르 수상을 함으로 인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다 수상 신기록을 또 한 번 더 늘렸습니다. 참고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5번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 최다 수상 기록 3위는요, 미셸 플라티니, 요한 크루이프, 마르코 반 바스턴, 이 세 선수가 지금 다 각각 3회씩 수상을 한 것이 그 3위의 기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오넬 메시가 또 왜 이번에 발롱도르를 수상을 하게 됐느냐, 그 발롱도르 수상의 직접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파 아메리카 우승이 가장 큽니다. 메시가 사실 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는 뭐랄까요, 좀 메이저 대회 우승컵과 인연이 좀 없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도 결국 결승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준우승에 그쳤고요. 코파 아메리카에 많이 나갔습니다만 계속 준우승을 하면서 이상하게 바르셀로나 옷을 입은 메시는 강하지만 이 아르헨티나의 유니폼을 입은 메시는 정말 약하다 라는 그런 말들이 돌 정도로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뭔가 메이저 대회와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브라질에서 열린 2021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을 누르고 우승을 했고요. 이때의 중심이 바로 리오넬 메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이끈 이 공로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지난 시즌을 보통 이렇게 기준을 하다 보니까 2020-2021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에서 리그에서 30골 8도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5시즌 연속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하는 그런 기염도 포함해서 그것도 하나의 뭔가 이 발롱도르 수상의 이유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코파 아메리카 우승이 가장 크지 않나. 특히 이제 같은 시기에 열렸던 그 유로 2020 같은 경우에 이제 1년이 밀려서 열렸죠. 이때 이탈리아가 우승을 하긴 했는데 딱 확실하게 이 팀에서 딱 드러나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뭐 조르지뉴가 있긴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웠고, 또 뭐 돈나룸마의 골키퍼라는 특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선수가 없었던 반면에 이 리오넬 메시는요,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었다라는 것. 특히 리오넬 메시 개인적으로 네, 국가대표팀 첫 메이저 대회 우승컵이라는 그 사실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결국 발롱도르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된 이유가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발롱도르 톱10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리오넬 메시가 1위, 네, 수상자의 영광을 안았고요.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발롱도르에 이 신설된 상이 하나 있죠. 바로 올해 스트라이커 상인데요. 이 상을 이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가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실인데 이게 레반도프스키가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이 아닌 2020년 발롱도르 수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결국 시상식이 취소가 됐고요. 결국 그러면서 발롱도르를 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아쉬움을 네, 조금 뭐 올해 스트라이커 상이라는 것을 신설해가지고 좀 달래는 느낌으로 주지 않았나 라는 그런 분석들도 현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래저래 또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폴란드가 약팀이다 보니까 조금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클럽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의 발롱도르 수상이 거의 확실시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
아쉽게 불발된 것을, 네, 그런 올해 스트라이커 상으로 조금, 쉽게 말해서 좀 포장을 해주고 좀 다독여 준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고, 3위는 조르지뉴가 차지를 했습니다. 4위는 카림 벤제마, 5위 응골로 칸테, 6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7위가 모하메드 살라, 8위가 케빈 더 브라이너, 9위가 킬리안 음바페, 10위가 지안 루이지 돈나룸마 골키퍼. 이렇게 톱10을 형성을 했습니다. 발롱도르에는요, 발롱도르 말고 또 두 가지 상이 더 있죠. 야신상, 최고의 골키퍼에게 주는 야신상. 역시 지안 루이지 돈나룸마 골키퍼에게 이 야신상의 영예가 이제 갔고요. 특히 유로 2020 그 MVP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돈나룸마의 수상은 거의 확실시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롱도르 같은 경우에는 트로피 코파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이 상을 수여를 했죠. 21세 이하 선수에게 주는 상인데, 이번에는 바르셀로나의 페드리가 이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그 중원 미드필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스페인 대표팀, 그리고 또 올림픽 대표팀에도 활약을 하면서 정말 분주하고 많은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페드리가 뭐 주드 벨링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제치고 트로피 코파, 네, 코파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뭐 참고로 뭐 2018년도가 이 상이 첫 그 시행이었는데, 그때는 음바페가 이 상을 탔고요. 그 다음에 더리어트가 이 상을 탔고, 뭐 지난해에는 아예 시상식이 취소됐기 때문에 해당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내년에 열리는, 네, The Best FIFA Awards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뭐 남자 선수상, 남자 감독상, 남자 최고 골키퍼상, 그 다음에 여자 선수상, 여자 감독상, 여자 최고 골키퍼상, 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투표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최종 후보가, 네, 특히 남자 선수상에 대한 최종 후보가 나왔죠. 한번 살펴드리면 카림 벤제마, 케빈 더 브라이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얼링 홀란, 조르지뉴, 응골로 칸테,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킬리앙 음바페,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모하메드 살라가 이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과연 이 선수들 가운데서 누가, 네, The Best FIFA Awards에 또 이 The Best 플레이어가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 같은 경우에는 각 국의, 네, 이 FIFA 회원국의 국가대표팀 감독, 그리고 국가대표팀 주장, 그리고 각 국의 기자들 한 명씩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정말 영광스럽게도 저도 이 한국을 대표해서 이 상의 투표권을 올해도, 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롱도르까지 보고 난 다음에 이 상을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총 3명에게 줘야 되거든요. 3위표, 2위표, 1위표. 아, 누구한테 줘야 될지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열심히 또 분석을 해서 또 소중한 한 표를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이게 또 나오고 나면 이 표가 또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지켜보고 또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롱도르에서 리오넬 메시가 수상을 했고 통산 7번째, 네, 발롱도르를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